자, 이제 엔씨폰의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공구 이동 경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의할 점은 X값을 직경값으로 입력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 이동 경로를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가공은 이제 황삭 가공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황삭 가공이라는 거는 이제 거친 가공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빨리 깎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황삭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재료 사이즈가 55짜리 쓰잖아요, 그죠? 55짜리고, 나머지 30, 40, 50이니까, 여기 55와 그 사이에는 필요없는 부분을 빨리 깎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지. 다시 해야겠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치수와 표면 거칠기. 구일량날 확률이 높다.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만 이제 신경 써 주시면은 특별히 이제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령어를 이제 배워야겠죠? 명령어 G71. 이거 이제 뜻이 뭐냐면 내 외경 황삭 사이트 이런 뜻이고요. 외경이든 내경이든 다 G71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알고 계셔야겠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이제 알파벳, 어드레스가 나열 되는데, 어드레스는 먼저 U, R, 그다음에 P, Q, U, W, F 이렇게 알파벳 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파벳이 어드레스니까 이제 앞으로 어드레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U, U라는 이 어드레스가 뭐냐면 얘는 이제 1의 절임량이라고 해요. 1의 절임량이라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료는 55짜리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료가 이 정도 커요. 큰 재료인데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깎을 부분은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이 30만큼 그죠? 요만큼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5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55 마이너스 30 하면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12.5씩 깎아놔야 돼요. 12.5. 이 12.5를 황삭 바이트로 한 번에 밀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양이 많아서 바이트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좀 깎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불안하니까 이걸 좀 안전하게 깎기 위해서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깎을 때 얼마씩 깎을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그런 거를 이제 U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 U라는 거는 반경값 개념이고요. 그래서 U 1점을 집어넣으면 한쪽 방에 1mm, 즉 직경값보다 2mm씩 깎여 나간다 보시면 되고, U 2점 하면 한 번에 4mm씩 깎여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한쪽이 2mm씩 깎여 나가면 반대 똑같이 2mm씩 깎여 4mm가 나간다는 거. 그런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피, R이죠. R은 도피량을 말합니다. 도피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U에 이제 절임량이 결정되면 한 번에 1mm가 깎여 나갔으면 2차로도 1mm 또 깎여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공구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때 간 데를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재료에 붙어 있는 이물질로 인해서 이 공구가 파손이 될 확률이 있어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깎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뒤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살짝 후퇴한 다음에 빠진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구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도피량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이 값이 크면은 이 생산 시간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주시는데 너무 작게 좀 위험하니까 대략 얼마 정도 주냐?
R값을 한 0.5 정도 줍니다. 저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한번 깎고 0.5만큼 뒤로 후퇴해서 다시 두 번째 절임량만큼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P. P는 이제 요거는 이제 블럭 번호를 호출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 블럭을 이제 먼저 호출해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에 짰던 메인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 이동 경로의 첫 번째 블록이 요게 단계, 첫 번째 블록 시작 블록이 되겠죠. 여기다가 번호를 이제 매겨서 호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블록에다 번호 매기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 블록에다 번호 매기는 건 어떻게 하냐? 알파벳 N을 이용해서 N 10번 하면은 현재 그 위치가 10번 블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20 하면은 그 다음 블록이 20번 블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이라는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번호를 매깁니다. 간단하게 여기다가 N 1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 위치가 10번 블록이 해당돼요. 10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왜 10번, 20번을 왜 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10번, 20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혹시 수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로 프로그램을 번호로 더 집어넣으라고 해서 여유값을 주는 거예요. 여유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N1번, N2번으로 나가게 되면 중간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 번호를 매길 수가 없어요. 더 추가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N10번, 여기가 이제 10번 블록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P10번을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이제 블록 번호, 시작 위치의 번호를 입력하게 된 겁니다. P1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Q. Q도 마찬가지 블록 번호 호출인데, 여기 끝난 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메인 프로그램에 현재 끝나는 시점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끝나는 위치고, X59. 여기다가 N20을 넣어주시면 이제 되는 거죠. X59죠. 여기는 이제 끝나는 끝 블록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리하자면 Q20을 넣어주시면 Q20.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끝나는 블록 번호 호출 완료됩니다. UW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정사 모의량인데, U는 X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는 똑같이 정상 여유량인데, 얘는 Z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정상 여유량 같은 경우에 X축이 얘는 직경값 개념이에요. 직경값. 그래서 한쪽 방에 0.2를 집어넣게 되면 토탈 U 0.4를 넣어주셔야 돼요. 한쪽 방에는 이미지 여유량을 준 겁니다. 얘는 이제 현재 위에 보이는 U랑은 달라요.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경값 개념이고, U2를 넣어주면 이미지 값이 나가고, 반대로 얘 U는 직경값 개념이기 때문에 0.4를 집어넣으면 0.2씩 한쪽 방에 남는 그런 개념을 참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밑에 있는 Z축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0.2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U는 0.4, W 0.2 넣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0.2씩 정사각 여유량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F. F는 이제 이성폭도. 단위 기억나시죠? mm per rev. 그래서 얘는 F값 얼마 정도 주냐면 한0.2 정도 주시면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조절해 주셔야 돼요. 꼭 0.2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G71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어드레스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짜듯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환학 컨트롤러 기준으로 포함 짜는 연습을 하잖아요. 환학은 기본적으로 G70을 두 블록 나눴었어요. G71, 첫 번째 U. 1점을 줬죠. 한 번 깎을 때 1mm. 토탈 2mm씩 밖에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R값이랑 도피량 0.5를 줬고, 그 다음에 EOB. 마무리. 두 번째 G71. P. 정삭 이동 경로의 첫 번째 블록 번호 10번. 그 다음 Q. 정삭 이동 경로의 끝나는 블록 번호 호출 20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삭 여유량 들 깎는 개념. 정삭 여유량이라는 건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아까 우리 그 황삭 가공의 단점 부분, 단점이 뭐냐면 치수랑 표면 걸치기 불량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치수가 이제 불량이 나면 이걸 다시 보완해서 깎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주의할 점이 제품이 좀 널널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으로 깎아야 되는데 29로 깎아버리면 그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치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30으로 깎을 걸 31으로 깎아놨어요. 그러면 1mm 깎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측정해서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덜 깎는 게 그걸 정상 여유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정도 됐냐? 0.4, 0.2 정도 준 거죠. U값은 0.4를 주고, W값은 0.1을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F 이송속도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 F값도 2mm로 주시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이 0.1 주셔도 상관없고, 0.3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0.2 정도 준 거고요. 값은. 그 다음 마지막 절삭류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N08이라는 건 절삭류 ON, 그 다음에 N09는 절삭류 OFF. 이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G71 두 블록을 이제 완료시킨 거고, 요게 이제 황삭, 그 내외경 황삭 사이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완료시킨 거고요. 요거를 이제 잘라서 메인 프로그램에다가 옮겨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메인 프로그램 옮겨놓는데 어디다 옮겨놓냐? 회전스 끝나는 위치에다가 옮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놓고,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황삭 가공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 황삭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긴 하는데, 현재 공구 위치서부터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에 있는 공구, 황삭 바이트나 공구가 위치해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황삭 사이클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구가 X100 위치에 있다는 100에서부터 가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이제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삭 사이클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보완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좀 황삭 사이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 제조 사이즈서부터 시작하면 딱 좋아요. 그럼 제조 사이즈가 얼마냐? 55죠, 그죠? 55만큼 시작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55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안전거리 띄웠죠. 얼마큼 띄웠냐? 2mm씩. 그래서 밑에 보시면 X는 59라는 값이 나와있죠, 그죠? 이 값이 그 안전거리 띄운 값이, 그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안전거리 띄운 값도 있고, 이 값대로 그냥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X는 59점, Z는 2점. 그러면은 이제 요 현재 요 위치서부터 황삭 사이클이 시작하겠다.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명령어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허공에서 빙빙 도는 그 현상이 없어집니다. 다 됐으면 이제 블록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M09가 들어가야겠네요. 절삭류 OFF.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황삭 사이클이 다 완성된 거예요. 기본적인 거 100% 완벽하다 할 수 없죠. 기본적인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제 C3반 NC 프로그램은 거의 다 배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3반 같은 경우에는 이 황삭 프로그램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 그 외 작업들 프로그램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진도를 따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설계 및 가공 그런 교육을 주로 이제 직업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런 교육들이, 그래서 이제 직역교육 같은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초보자들 분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초적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는 너무 앞서가, 너무 이제 그 좀 뭐죠, 급하게도 설명을 하고 대충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서 현재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은 이제 기초분들,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적응을 해서 잘 따라오시면은 또 실무에 이제 필요한 것도 위주로 이제 좀 더 내용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아마 좀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서 올리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원래는 제가 꿈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교육이 끝나고 직장 생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제 이쪽 계통으로 이제 새로운 꿈나무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기술 관련된 거를 좀 전수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책을 써서 내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책보다는 좀 동영상 시청을 좀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촬영해서 전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예전에 교육했던 것들, 지금은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아깝거든요. 아까운 그런 내용들을 동영상 촬영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유튜브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배우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답장 주시고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내용이 한 올해 3월달부터 동영상 촬영 들어가가지고 쭉 한 건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가시게 되면 이런 기계 설계라든지 그런 절삭 분야에서 아마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이 된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내용을 좀 구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가 잡음이 좀 심한데, 제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마이크 같은 그런 게 좀 약간 좀 떨어져요. 한 노트북에서 좀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동영상 팽 굴러가는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들리더라고. 네,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설비를 좀 갖춰가지고 깨끗한 음질의 그런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